그리고 평상시에도 거의 그냥 살기 위해서 먹나 봐요. 그리고 너무 깡으로만 버텨. 그러면 좀 일을 줄여야 되나요? 아. 생이 언제예요? 생이요? 응. 열흘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며칠 해요? 한 4, 5일 한 것 같은데. 자궁 쪽이 되게 차요. 그래서 근종, 나도 낭종, 자궁 검사 잘 해야 돼요. 기운이 10개라고 한다면 지금 기운이 거의 2에서 3밖에 없어요. 아침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거의 그냥 살기 위해서 먹나 봐요. 심장하고 신장에 기운이 조금 많이 없어요. 그게 이제 위장에서 공급하는 것도 적고 그런 상태에서 또 쓰는 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가 정말 너무 많이 없고 몸이 찬데다가 자궁 쪽이 너무 차요. 아랫배 쪽이. 그래서 자궁, 방광, 신장 기능을 조금 잘 북돋울 필요가 있어요. 그 따뜻한 물에 좀 담그는 거, 따뜻하게 해서 그쪽으로 혈액이 가게 해주니까. 근데 이제 채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음식을 하루에 5끼 정도로 나누어서 먹는다고 생각하고 드셔야 돼. 그러면 음식 같은 것도 좀 따뜻한 거 위주로 먹는 게 좋나요? 물 같은 거나 뭐? 예, 당연히. 아. 왜? 얘는 위장에서 잘 소화되기 쉬운 음식들이 따뜻한 음식이야.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먹으면 안 되고, 달걀, 찐달걀 뭐 하나, 뭐 후라이 하나 이렇게 꼭 먹어주고, 아니면 이제 순두부. 과일보다는 그런 게 맞고, 위장에서. 만약에 이제 뭐 회식이 있거나 그랬을 때 술자리에 가면 술을 먹 때 그 안주에서 국물을 자꾸 먹지 말고 건더기. 그러니까 고기나 생선이 꼭 들어가줘야 되는 체질이에요. 제가 요즘에 조금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혈이 부족하니까. 근데 그게 다 혈액이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너무 깡으로만 버텨. 그래서 에너지 자체가 제일 없는 사람이에요. 좀 요새 제가 일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앵꼬예요. 꼭. 그러니까 면역 떨어지고 막 그러면 자꾸 이제 아까 말했던 염증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꾸 생겼어요. 예, 예. 위염이 없었는데. 예, 예. 그러면 좀 일을 줄여야 되나요? 그 일을 나누어서 하면 좋아요. 근데 제가 좀 오지랖이 넓어요. 그리고 누가 뭐를 같이 하자 이러면 잘 거절을 못해요. 그러면 항상 먼저 얘기를 해야 돼. 아, 그거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많으니까 뒤에 해줄게. 그래도 되는 거면 할게. 이렇게. 그러면 조금 내가 숨쉴 구멍을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돼요. 뭐 오지랖 이렇게 넓어서 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야. 그리고 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자꾸 부족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우면서 할 수 있는 그거를 조금만 유도리 있게 하면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몸도 그렇게 안 나빠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오래 갖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좋을까요? 하루에 한 가지만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밖에 나갔으면 이제 집에서 이제 쉬어야 돼. 그러니까 쪽잠 같은 게 중요한 사람, 그리고 잠깐의 휴식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 심장에서 피가 막고 모자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불안한 게 가슴 내재돼 있어요. 편안하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에서 뭔가를 결정을 하면 나중에 후회가 더 많아요. 나누어 쓰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